반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 소장입니다. 소개드릴 토지는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마을 뒤쪽으로 위치한 산 아래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전으로 두 필지 구성되었습니다. 조용한 전원생활 추천드립니다. 영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근리 토지까지 11분 3.5km입니다. 문경시청에서는 약 20여 분 소요됩니다. 면적 779평, 2575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이며 전 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휴경지이며 전원주택지, 텃밭 농지원부 용지 등 추천드립니다. 토지 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입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계획관리지역이란 바닥면적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사근리 마을 소개드릴게요. 문경시 영순면에 있는 리이다. 낙동강 서쪽 연안의 평지지역이다. 자연마을로는 남산마, 무림방곡의 사근절, 새터, 선앙대니, 엄촌 제국마, 진촌 추촌 등이 있다. 남산마는 무림의 남쪽 산 밑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림은 마을을 개척할 당시 주변이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방곡에는 아주 신시 휘각이란 사람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에 방을 붙였던 곳이라고 하여 방곡에라 하였다는 설과 밤나무가 많았던 곳이라고 하여 방곡에라고 하였다는 설이 있다. 사근절은 마을 뒷산에 사근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는 옛날에 이곳에 한 길이 생기고 난 뒤 이 길을 중심으로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새터라 불려지고 있다. 선앙댕이는 옛날 성황당을 짓고 무림동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엄촌은 영어린 엄사연이라는 사람이 정착하부터 부르게 된 이름이다. 제국마는 개성고씨 가문에서 제사를 두 동 건립한 후 제사관리인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촌은 추실이라는 사람이 추촌에 정착한 이후 여양 진씨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추촌은 추실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개척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